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차 2교시. 네, 지금부터는 우리 베스트 티칭 4, 네, 사례의 네 번째, 네, 시간입니다. 우리 신채린 양이 일찌감치, 네, 보내줬습니다. 네, 음성도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아이고, I'm sorry. 네. 아이고, 이게, 네, 우리 박지민 양께 들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신채린 양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I'm sorry. 아하, 채린 양은, 네. 아, 보니까. 네. 음성 지원이 아쉽게도 안 되고요. 네. 우리, 과제를, 네. 글로 보내줬습니다. 네. 우리 체린 양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이번에 그, visualization. 네. 우리 시각화를 활용하는 그, 네. 강의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아주 효과적인, 그래서 이 시각화, visualization.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speaking, 또 reading comprehension 스킬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네. 소개해 줬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You should start with a small, easy sentence and go up. 네, 좀 쉬운 작은 sentence부터 네 이제 좀 노출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they all each could have different image. 네,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는 각각 꼭 다른 또 그런 네 영상을 또 상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우리 using books. 네. 우리 책을 활용하는 거를 좀 소개했고요. You can start by easy topics like characters appearance or theme of the background. 네. 그래서 어떤 그 책에 나타난 어떤 그 네. 우리 주인공들의 얼굴 모습.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쉽게 네. 좀 시각에서부터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네, 그런, 티칭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A little further and try to connect the story with images based on your own experience.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에 나온 그 이미지 말고 또 학생들이 경험한 그런, 네, 경험 이야기를 또 끌어내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네, deeper discussions about making inferences. 네, 조금 더 대화를 깊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강의법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they get to make a movie or a sequel of the book. 네, 그리고, 그 읽은 책을 바탕으로, 네, 이렇게 영화도 만들어 본다든지, 또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지, a sequel of the book, 그 책을 좀 만들어 보는, 네, 이런 프로젝트까지 소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a typical example for this method is a children's picture book. 네, 어린아이들의 그 영어 동화책, 특히 그림을 활용한 영어 동화책이 바로, 네, 전형적인 이 방법의 예다. 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네. You improve reading skills, but also boost your creativity. 네. 굉장히, 읽는 것, 플러스 창의력까지, 네, 늘수 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가장 큰 주제가, 우리 체린 양은,
visualization, 시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그 레벨이 낮을수록 사실은 성인들도 우리 시각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사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더 어린 학생들은 집중력이 짧다 보니까, 네, 이런, visualization, 이 시각으로 이끌어서 하는 이 기법은 대단히, 네, 중요합니다. 특히 이 그림책, picture books, 네, 이 그림책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네, 이끌어가는 기법은 정말 또 전통적으로도 아주, 네, 굉장히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참, 저도 동화책을 상당히 좋아했어서 영어 동화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네. 굉장히 쉽지만, 지금도 이렇게, 네,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있고요. 네, 이게 꼭 어린아이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가끔씩은 또좀 나이든 학생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네, 강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Seven Blind Mice라는 그런 영어 동화책인데 그거를 지금도 가끔씩 활용합니다. 네. 그게 아주 그야말로 픽처북인데 그림이 아주 크고 네 글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여서 저는 지금도 좀 활용합니다. 아까도 1교시 때 제가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 whole language approach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Seven Blind Mice라는 이 영어 동화책이.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3교시 때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비주얼리제이션을 소개해 준 신채린 양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Thank you. 자, 이번에는 우리 권예은 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I could feel that he was interested in the students. So in addition to just teaching subjects, I think having intimacy and affection for students is also an important virtue in the job of the teacher. And students will like these teachers' classes more. Thank you for listening. 네, thank you, 예은 양. 좋습니다. 우리 computer and information teacher. 네, 우리 약간 코딩 조금 어려운 과목이었었는데 우리 굉장히 예은 양을 감동시킨 선생님의 오늘 사례를 네, 소개해 주었군요. 네, 우리 다양한 네, various example, video and photograph 아, 다양한 일단 자료를 활용하셨고 네, hands-on practical activity, hands-on, 네, 또 그때그때 또 이런 또, 네, 아, 활동을 또 잘 하셨고 일단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또 선생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 relationship, rapport, 네, 학생과의 그 rapport를 굉장히 잘 만드셔서 네, 또 상담도, 또 직업, career path, school life 이런 또 다른 영역에까지 또 관심을 쏟아주셔서 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군요. 네, I think having intimacy and affection for a student is also important virtue.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런 네 어떤 영역.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eaching is a calling. 네, 이런 뜻이 속담으로도 있는데 우리 가르치는 일은 거의 소명이다. 네, 그 말이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어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학생들의 어떤 네, 그 영역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 네, 이 부분도 오늘 예은 양이 아주 다뤄줘서 상당히 좀 폭넓은 네 강의법 사례였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네, 바쁘더라도 꼭 내가 가르치는 그 과목만 네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금 네 다른 영역도 조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였습니다. 우리 예은 양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Thank you. 오케이. 네, 우리 김유정 양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김유정 양은 네, 오늘 음성 지원은 없고요. 오늘 사례를 네, 보내주었는데 네, 우리 보니까 유정양은 Korean teacher made the student be the teacher. 아하, 우리 한국어, 네, 국어 선생님께서 선생님 역할을, 네, 역할 바꾸는, 네, 그런 수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연습을 한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after that, after this class, I realized teaching was another part. 네, 이거를 깨달았군요. 네, teaching은 또 다른 영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알면 잘 가르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그거를 다시 설명하고 보여줄까는 좀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teaching is art라는 그런 또 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유정양이 그 중요한 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First, I thought that the person who got high score had a good instructing skill. 네, 이런
was not. Teaching is more complicated, but it's really useful study way also. 네. 그래서 점수만 높은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아, 티칭은 좀더 복잡하고 다르다. 네. 이거를 깨달았군요. 중요한 네. 거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티칭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정양에게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네.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걸 깨달았으니까 유정양 네. 이번 학기 우리 콘텐츠 발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영상 보니까 아주 유쾌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진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양, 네. 음성이 있습니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Best education method 3. Hello, I will introduce my English teacher's teaching style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n fact, it is comm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to not speak English well. So we have to memorize the alphabet first. This process is called phonics. And we played card games to run the alphabet effectively. Alphabet game. Each alphabet was written on the card. I could play a total of two games with this card. Connection game. First, let me introduce the first game. The first game was a game that connected alphabetical capital letters with alphabetical small letters. For example, connecting by AA and BB. It is easy to understand this rule now, but it was difficult because I was too young at the time. Through this game process, we were able to learn the appearance of the alphabet. Read aloud the alphabet. Let me introduce the second game. This game shows the alphabet card and children read aloud. The game I introduced previously only learned the appearance of the alphabet, but not to speak. But if you play both games together, your learning skill will increase. Children can learn not only how the alphabet looks, but also how to read it. I think the beginning of English is the alphabet. Therefore,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ke children enjoy learning the alphabet in order to have positive thought in English. Maybe the reason why I like English is because of my English teachers in my childhood. In addition, the common used method of learning alphabet songs is also good. We still haven't forgotten this song, A, B, C, D, E, F, G. If we effectively learn this fun way of teaching, it will be remembered in our brains forever. Thank you. 네, thank you, 신영. 네, 우리 신영 오늘 그야말로 네, phonics based approach. 네, 우리 한국의 가장 좀 뭐랄까요? 전통적인 또는 뭐 요즘에 그야말로 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이 방식을 많이 구현하고 있고 보니까 희진 양도 아주 이렇게 영어를 흥겹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군요. 네. 특히 알파벳 송, 네, 노래도 직접 불러줬는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글자도 익히고 그다음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소리도 익히고 네 그런 어떤 일련의 네 그러면서 또 노래와 접목한 그야말로 뭐 송앤 챈트
네, phonics, song and chant, 뭐, 요 정도 단계의 강의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앞서서, 네, 이런 부분을 살짝 제가 언급을 좀 하긴 했지만, 이런 이유에 상당히 또 콘텐츠가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네, 있죠. 여러분들 이제 서점 같은 데 한번 나가보면, 네,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고, 또, 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 네, 이 수업 캡슐 디자인이 초창기 모델을 잡을 때 제가 또 어떤 모델로 삼았던 그런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Mother Goose라는 그, 네, 그 컨텐츠가, 네, 굉장히 좀 좋은 노래와 춤, Song and Chant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네, 한번 이번 학기 때도 여러분께 한번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네, 오늘 강의법을 구체적으로, 네, 우리 게임을 통해서 특히 read aloud, 네, 이 부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 느낌의 희진양이 이번 학기 때이 콘텐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희진양에게 부탁합니다. Thank you. 자, 이번엔 이제 채용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이 있습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Introduce today is the teaching method of an English teacher I met when I was in middle school. At the time, a large number of students, almost all of my friends, looked forward to the English class very much. This is because the English teacher conducted a play-oriented class so that students can participate in the class happily every time. Our English classes were conducted in English classroom, not in class, and English classes were active every hour. The reason we enjoyed our English class was because of the teacher's teaching method using games. One of the most memorable games is the name of this game, Hot Potato. The game could attract children's interest just by name. Let me explain this game.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game is the ball with question card. We thought of this ball as a hot potato, and we had to quickly pass it to the other friends. Of course, we made up a group of 7 to 8 people, so it was easy to exchange balls, and we sat in a circle. During this game, the teacher plays an exciting pop song. Then we pass the balls quickly to each other while the song is playing. Then suddenly the song stops. At this point, the friend with the ball becomes the presenter. Then the friend must stand up and draw a question card in the ball, read question and answer the question in English. It is a very pleasant game in this way. In addition, this teacher conducted the class in groups rather than individual activities of the students. Therefore, this teaching method not only helped us improve our English learning ability, but also developed a sense of cooperation with friends at the same time. If I think about it now, it seems that the class hours I enjoyed participating in are the longest remaining in my memory, and this method have helped me a lot. I think it is important to participate in classes with a joyful mind and without burden, and I think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organize classes in a way that is easy for children to access. Then this week's presentation will also be finished here. Thank you. 네, Hello thank everyone. you. today 채용량. again. 네, 좋습니다. 우리 채용량, 네. 어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 네, 감명을 받은 방법이군요. 좋습니다. 게임을 좀 많이 활용하는 거, 이거 되게 좋습니다. 흥미가 진진하죠? 정말 이 게임
네, 이 게임 때문에 아주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수업이 좀 이렇게 네, 가끔씩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흥미를 끌어내는 그런 좋은 그런 강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는 액션 러닝, 네, 뭔가를 네,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러닝까지 네, 이렇게 뭐 학회도 있고 또 그런 또 네, 어떤 철학이 있기도 한데, 네, 상당히 하여튼 유쾌하면서, 특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 A sense of cooperation with friends at the same time,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또 액티브하게 끌고 갈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좋은 게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핫 포테이토. 네, 뜨거운 감자. 아, 뜨거워 감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땡큐.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케이. 네. 자, 시간이 좀, 네, 안타깝게도 많이 갔네요. 우리 다음 영상부터 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조금 더, 네, 스피드 있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